내 이름은 정다경.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 정신없는 스쿨버스의 소란. 아침마다 이 소란을 겪고 나면 학교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부산. 스케치북 크레파스 들고 가세요. 스케치북 크레파스. 3년 전 이 도시에서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 그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월세로 빌려 쓰는 학교. 우리 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위한 초등 대안 학교입니다. 전교생 47명 중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32명. 엄마나 아빠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네팔에서 왔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저같이 부모님이 한국 태생인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도 15명 있습니다. 독도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다문화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이거 뭐예요? 여섯 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초등학교 수업을 담당합니다.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물어보지. 어? 하나, 둘, 셋. 다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덩이가 떨어진 것 얘들아. 아니, 만지지 마. 그리고 20명이 넘는 자원봉사 선생님들. 학교 수업은 무려 30개나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수업은 외국어 수업. 영어, English, 중국어, 중국어위, 러시아어, 루스키지, 그리고 일본어. 부유는 겨울은. 우리 학교에서는 4개 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언어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Okay, let's get the broom. Okay, where are the bananas, Brittany? 그러나 역시 수업은 지겨워. 가지 말아. 3개 생겼나? 4개 생겼나? 5개, 6개, 7개, 8개, 9개! 점심 식사 후 동네 공원은 우리 차지입니다. 이곳에서 늘상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 있잖아, 우리를 손을 잡고 밀고 있는데 저쪽 돌이 있는데도 밀어서 나잖아. 보자,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이쪽도 밀어. 이쪽. 하은아, 하은이, 와보세요.
사건의 발단은 언제나 한 사람. 울지마. 어떻게 했어? 너 여기 앉아보세요. 아니, 앉아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잡아요. 당연 문제예요. 그래서 잡잖아요. 6학년 임하은. 누구 하고 있었을까? 하은아. 특히나 저런 데서 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되는데 자기가 괜히 안 되니? 나르고 하는데 괜히 잡잖아요.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쵸. 하은이 사과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네, 엄마가 미안해요. 그치, 꽃바지? 미안하다고 쌤 보고 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해야 돼? 미안해요. 누구한테 해야 돼? 미안. 미안. 근데요. 하은이는 한국 아빠와 러시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폭발이 징글징글맞은 하은아. 3년 전 우리 학교가 문을 열 때부터 함께한 하은이. 하은이가 상담실에는 3년 전 하은이의 글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하은이 네 글씨 아니야? 이게 3학년 때 네 글씨 아니야? 응. 맞지? 기억나지? 우리 엄마는 러시아인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매일 야단치고 혼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은 나를 같은 편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기분 좀 나아집니다. 제 스프가 신경질 날 때는 그렇게 갈 때 날 보고 읽고 싶지 않지? 네. 라고 놀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은이가 읽기조차 싫어하는 말. 러시아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던 하은이 엄마. 좋았어. 요즘은 시내 한복집에서 일을 합니다. 15년 전 처음 부산항에 발을 디뎠을 때 하은이 엄마는 눈부신 청춘이었습니다. 그때 내일 한국말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았어요. 한국말 계속 뭐 지나가면 그냥 지수 뭐 아 이쁘다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이런 거. 요즘 밤 하은이 엄마의 퇴근 시간.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12시간 동안 맡겨놓은 막내 하림이를 데려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하은이 엄마의 한국 음식 솜씨는 수준급입니다. 들어와. 에이, 고구마지 마시긴 나 기분 나빠. 도와주겠다. 와이. 영지 잃어버렸단 말이야. 잘. 어떡해? 아, 왜 이렇게 큰 돈이 들고 갔지? 나봐. 동생 하림이는 5살인데 아직 말을 못합니다. 결과요. 오늘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됐다. 7시만 하고 바로 끝. 어? 7시만 하고 바로 끝. 7시? 한결 7시만 한... 아, 7시간? 7시! 7시? 어? 7시! 엄마와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 그럼? 야! 하지 마, 하림아. 하림아, 밥 먹고. 예, 애들 말이 좀 한국말이 많이 늘어나요. 그 아들도 왜냐면 엄마 한국말 아직 사투려요.
애들도 조금 힘들어 많이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학교 일반 학교 먼저 들어갔어. 다른 애들이 한 일반 애들보다 좀 따라할 수 못해요 그거 수업에. 3년 전만 해도 상처 투성이었던 하은이. 학교 생활은 하은이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밝아졌어. 마음 조금 열었어요. 옛날에 일반 학교 다닐 때 노력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마음 좀 잠궜어요. 이 학교 그 아시콘도 제가 옮겼어요. 그 다음에 마음 조금씩 열었어요. 엄마의 안심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누가 하은이를 말려주길 바랍니다. 자 일어섯. 자 옆으로 나란히. 학교 운동장이 없는 우리 학교. 체육 시간이 되면 근처 대학교 운동장을 찾습니다. 모두가 운동에 열중해 있는 시간. 수업 태도가 예사롭지 않은 학생 하나. 진현아, 규칙을 잘 지켜. 두 달 전,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진욱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한다. 진현아! 체육하러 오니까 그때서부터 아팠어요, 몸이. 어? 왜 아팠을까? 이때까지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왜 몸이 아플까? 어? 모르겠어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유독 혼자서 체육 시간에 대회를 해. 근데 네가 지금 니는 몸이 아프다 하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몸이 안 아파요. 선생님이 니 보고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있었지, 그렇지? 왜? 친구들끼리 같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나씩 어?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야. 너는 봐봐, 체육 시간 혼자 있으니까.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진욱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누나가 이런 비밀을 다 알아. 너 완전히 대실패됐다, 완전히. 그래요, 누나. 젊은 시절 외향 선언이었던 진욱이 아빠. 100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응? 그렇지만 투니시아에 못 가봤잖아. 왜 못 갔는데? 어릴 때 갔었는데 뭐. 어릴 때 말고 지금. 여기서 살아봐. 인도네시아가 여기 서울 가는 만큼 뭐 가까운 곳이네. 응? 네 진짜 니도 심했다. 아빠 그 몰탕 갔다 오니. 야. 진욱의 가족은 모두 4명. 아빠는 인도네시아에서 운명적으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제 아빠, 상 좀 드세요. 상 해주세요. 서로 아는 이야기 서로 말할게. 자. 아,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내가 먼저 말할게. 저기요, 그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나아졌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백화점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만났고 아빠가 엄마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한국으로 데려온 진욱이 아빠. 그러나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집사람하고 가고 같이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내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 집사람 그 앞에 이제 그 시장에서 딸기 그 판매하는 과일 사면 그 아저씨 보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0원이다.
그 사람 나이가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사람한테 그 한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오히려 꾸준함 들을 텐데도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 근데 그 옆에 듣고는 상당히 막 붕괴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그 자기 누나가 한테도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그런 그걸 당한다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지금도 소름끼치. 좀 천천히 먹으면 좀 천천히. 아빠에게 더 큰 문제는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다 먹지도 않고 뭐 달라고 그래. 다 먹고 달라고 그러지. 엄마가 첨삭 지도라고 할까 안 그러면 방과 후에 숙제 같은 것도 한국어나 한국어 문제집이나 여러 가지로 아니면 알림장이라나 기타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준비물 같은 것들을 이제 속속들이 그 한국어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대로 준비도 못 해주고 옆에서 곁에서 이제 제대로 못 도와주니까 답답한 건 그런 게 참 많이 힘들지. 본인도 힘들고 또 학생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놀림, 따라가기 힘든 학교 수업. 누나와 달리 진욱이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우리 학교에는 나름 유명인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온 노만. 노만은 작년 부산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소년. 일명 노만 가출 사건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문을 본 선생님들이 노만을 우리 학교로 데려왔습니다. 애들이 놀리고 그리고 또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런데 또 제가 그때 한국말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몰랐는데 또 그쪽에서 나 공부 따라갔는데요. 진짜 그 어렵게 선생님 말. 그때는 제가 거의 다 어렸거든요 말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못 따라가겠고 공부도. 둥글다. 난 슬픈데. 너만의 여동생 비스마와 니말도 우리 학교로 왔습니다. 괴물 됐어요. 그다음에. 노만의 부모님은 9년 전 한국에 돈을 벌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파키스탄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새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작년 노만 가출 사건은 아직도 엄마의 충격입니다. 노만한테 이렇게 계속 애들들이 많이 들렸어요. 너 색깔도 새까매 하고 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난다고 같이 안 앉자고 얘가 혼자 원래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두 명 이렇게 친구 만들어가지고 앉으니까 얘한테 같이 앉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노만의 몸에서 우리와 다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는 각자 냄새가 있는 법. 이해하려고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노만 그 형제가 저희 학교에 왔을 적에 그 다른 날을 몰라도 이제 겨울 조금 좀 날이 좀 추운 날이어서 이렇게 창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좀 그 냄새가 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그거를 와서 냄새 난단 말을 아무도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 되니까 선생님 머리 아파요 약 좀 주세요 하고 왔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끼리 그 감싸는 그 마음이 놀랬습니다 저도 예. 우리 학교가 문을 연 건 3년 전. 학교를 열기 위해 모인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시대다. 아니면 앞으로 5년 뒤에는 다문화 가정이 200만 시대다. 아니면 농촌에서는 벌써 국제결혼이 50%가 넘었다. 그러면 그 결혼해서 나오는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살던 어머니가 한국에 왔다 이 말이죠.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가 싶어 한국에 쉽지 않아서 얼굴도 이렇고 피부 생김새도 그렇는데 엄마 말, 동남아시아 말 배웠으면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말이 서투니까 어릴 때부터 또래 집단에서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게 초등학교 가면 학습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한번 어머니들 모임에 강의를 갔을 때 어느 어머님들은 막 우셨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확실히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애들이 그 놀림을 받고 또는 학교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또 그 아이들끼리 자기 성향에 맞춰서 또 뭉쳐서 어두움의 응지에 또 아이들로 자란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가정이라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단지 여기서 나서 한국 부모의 아이들보다는 조금 다르다. 그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 다른 거에 맞는 교육을 하게 해달라. 광안리는 부산 사람들에게 생활 속의 바다입니다. 나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연극을 하시는 부모님은 2년 전 나와 오빠를 아시아 공동체 학교로 보냈습니다. 오빠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정말 엄마 진짜 우연찮게 아시아 공동체 학교 알았거든. 근데 그때 그게 다문화 학교 이런 데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니네들이 담임으로서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랬는데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는 때가 된 것 같아. 앞으로 더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니네들이 다문화 학교에서 좀 더 깊게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걸 니네들이 느끼고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나 엄마 아빠가 좋은 판단을 했고 니네들이 잘 따랐다라는 니네들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갈 때는 팔을 넘어올 때 반대팔이 어떻게 돼야 돼? 하은이는 요즘 특별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작년 봄 선생님들이 하은이에게 수영을 시켰습니다.
처음 수영을 시작해 1년도 안 된 지난 가을. 하은이는 부산의 한 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하은이의 옛날 꿈은 축구선수였는데 요새 꿈은 뭐예요? 선수해서 열심히 해서 박태환 선수처럼 베조라 가슴에 태극기 걸고 베조올림픽까지 결승까지 금메달 해서 엄마 아빠한테 축사 드릴 거예요. 엄마 옐로우 파키스탄에서 온 노만 삼남매에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조금씩 노만 가족의 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인도식단 한 분 다시 크게 해가지고 돈 좀 잘 벌고 애들 좀 잘 키우고 싶어서 꿈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꿈도 있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분 다시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고 싶어요. 가출 사건의 주인공 노만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노만의 꿈은 뭐예요? 꿈은 비보이고. 그런데 엄마는요, 자꾸 뭐 먹고 살래, 뭐 하고 살래 이러니까 또 계속 바뀌거든요. 나중에 근데 뭐를 하든요, 일단 엄마 아빠 나이 많으시면 효도 많이 해주고 또 동생도 잘 챙기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지 이제 석 달. 진욱이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조금씩 친구 되는 법을 배워갑니다.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하는 진욱이. 아직은 모든 게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진욱아 괜찮아?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1인 생활자 가구 그거 만드는데 넘쳐나는 디자인 굿즈를 감각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가구로 만들었어. 진짜 스탠다드 디자인인가? 30, 막 40. 나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떠나 일반 학교로 진학했고 지금은 원하던 대학의 미대생이 되었다. 죽고 싶다 이러면서 또 어린 시절의 동창생들은 오랫동안 불편한 기억이었다. 꿈보다 상처가 많았던 동창생들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내가 외면해온 그들의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혹시 관능 천명이랑 병장 이마은 목적지 이름 그 부산이야.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군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박급포 분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08시 5분 서울 동부 버스 하나 끊으려고. 처음 입대했을 때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 하나 남았어요. 외국인 왜 외국인 있냐고 놀랬다고. 카투사가 파견 온 거 아니냐고. 처음 영점 받았을 때는 진짜 충격과 두려움이 확 몰아왔어요. 입영에서 이제 지금의 병장까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한테는 기회이자 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많이 무뚝하고 내성적이었는데 군 생활하다 보면서 이제 저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좀 성격도 이제 밝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천안 제일 빠른 걸로 11시 네, 그 하나 해주세요. 네. 저희 초등학교 또래 나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놀림 대상이 되었고 남을 원망한 것보다 저 자신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남들보다 왜 관심을 받고 살아있냐. 저는 아시아 공동체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맞는 또 다른 학교, 대안학교인 온세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또다시 저의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대안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2시간 보고 이후에 와서 학생들 하나 가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불편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세미에서는 6년 동안 많은 것을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고 20살에 요리 전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1학기에 군 영장이 날라와서 2017년 11월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독립기념과 온 이유는 뭐 진짜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배 전들의 다시 인터뷰 안 돼요. 독립기념관에 가면 안내 책자와 스탬프 책을 주는데 이제 그걸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돌아다녀서 문제 풀고 스탬프 찍으면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산 가는 티켓 하려고 했는데 제일 빠른 차가 몇 시? 어렸을 때는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왜 여기 있냐. 안 좋은 시선이 많은데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정착돼가지고 점점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외국인이나 저 같은 혼혈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저한테 온 기회자 아니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역 부산역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 왔어. 우리한테 맞네. 지금 왜 이렇게 왜? 형 보니까 어때? 주문 미리 받은데 김치찌개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맛있어. 너무 배고팠어 오늘. 아니. 근데 김치찌개 안 줍니까? 왜? 갑자기 김치찌개. 아 솔직히 솔직히 군대 김치찌개보다는 진짜 집밥인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더 맛있지. 그래? 좀 있으면. 그래가 아니 진짜야 그거는. 엄마가 진짜 집밥 중에서 탑으로 들어간 게 김치찌개였지. 고맙다. 별말 요리 모르지만. 우리 좋은 밥 아주 그때 90년대 그 아무도 우리 나무 밥가준 아무도 도움이 없어서 다행히 지금 나무 밥가준 보면 진짜 말하면 날보다 엄청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러 오라고 저기도 배우러 오고 다 가르쳤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도움이 준다고. 힘들까 지금 다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갔어요. 아예 나 생각 다시 안 해요. 이렇게 기억이 또 없어졌어요. 뭐 그 우리 한혜가 얼굴 완전 한국 사람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어차피 여기 계속 살아야 돼.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한국 사회에 계속 같이 가면 엄마 마음 바람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아가, 아우 이게 얼마만이냐, 어? 아우 세상에. 오랜만이에요. 아우 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빈손으로 오지 뭘 이런 걸 들고 와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대한민국. 야 육군? 육군이지? 네. 육군 지금 뭐야? 경장. 경장이야? 네. 네가 벌써 인상이 바뀌고 네. 옛날에 그 까칠하고 이렇게 반항적인 하은이가 아니야. 지금 내가 딱 눈을 보니까 네. 눈도 선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쯤에 그때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눈물과 이제 많은 심정을 딱 느끼면서 아 진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꿈을 이제 찾게 되었고 이제 그 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 나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드려야지. 네, 그렇지? 할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서울에는 두 달 전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일하러 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서울에 살고 싶었고 또 부산보단 그래도 일자리가 많겠지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번 놀러 왔을 때는 그냥 다른 나라 같았는데 지금은 신촌 이사면 같고 광화문이 남포동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재정리도 했고요. 두 번째는 물류센터 몇 번 갔었고 지금은 커피숍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늦은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순간이야. 어쩌다 늦은 거야? 말해주기 곤란한 거야? 늦게 일어났습니다. 응?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어? 네. 그럴 수 있지. 시간은 무슨 일을 하든 네. 시간 약속 시간은 지켜야 돼. 네. 너와 내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시간은 다른 건 다 순이어도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너는 어디에도 너가 안정적인 직장에 머무르게 할 수 안 못해. 이렇게 해서 밥 먹었니? 아니 안 먹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먹어라. 안녕하세요. 고수원에서는 밥은 어떻게 먹어? 그냥
사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제공해 주는 거. 밥이랑 김치 이런 건 원래 기본적으로 준대매. 제가 서울에 안 사는 거 있어요. 고향엔 부산에는? 고향에도.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랑 너가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놀리거나 이런 적은 없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아예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애들이? 네. 애들이 너한테? 네. 아, 저지! 너예요! 저기 꺼져! 그게 꺼져! 아시아 공동체에서 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혼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아 공동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졸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일반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갖고 2011년도에 3.1절 끝나고 바로 제가 다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옛날에 다녔던 학교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버지요, 왜 내가 그 학교를 다시 가야만 했습니까?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내 진짜 그때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와, 참 내가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누구세요? 저 아침년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KBS의 이호경 PD라고 합니다. 아,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주 PD님. 네네. 우리 뭐 텔레비에 또 출연시키려고 그러니까. 아, 그 진욱이만 찍습니다, 진욱이만. 진욱이도 오케이 합니까? 네네. 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 휴증도 심하거든요. 그 옛날 기 다시 도지는 거 아닌가. 네네네. 지금 아직도 뭐 그 잠복한 상태지. 거기 나사는 거 아니거든요. 피부색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다르다는 이런 거기 있어가지고 막 그 반놀림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가둔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 다 가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국 애들 침묵 없습니다. 저는 막 상처를 받았겠지만 가들려 상처 진짜 깊습니다. 내 네. 너무너무 깊어요. 내가 진욱이도 무슨 생각을 또 가지고 또 그 뭐 한다고 응했는지는 몰라도 저거는 네. 그냥 없던 일을 하자, 이제 아마 아빠 그만해라 하고 그냥 잠잠할 수 있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우리 사람마다 가슴에 뭐 상처가 있는 거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안 꺼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지? 네네. 아, 제가 먼저 나갈게요. 아, 네네네. 내가 먼저 나갈게. 아, 내가 먼저 나갈게. 아, 저기요, 그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나아졌어요. 야. 걱정이 되지. 왜 그러면 딸애하고 아들하고 부산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전애들끼리 막 그냥 안 보이는 데 가갖고. 네네. 그 친구도 막 자기도 사기 싫다는데. 나는 진짜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아, 이해합니다. 예.
가족은 2012년에 이제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한국에서 쫓겨나셨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마치고 3년 전에 파키스탄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길거리 노점에서 이제 버거집을 하는 거를 보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어의 장벽이 커서,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일은 5시부터 해서요,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어요. 일당으로 500루피를 받고 있어요. 잘 얻도록. 20 इस वजह से मैं कहीं अच्छी जगह जॉब कर सकता हूं, ये तो बहुत बड़ी मुश्किल है मेरे लिए। इसे 출국 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전부를 한 번에 잃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했죠. 한국에서 왔을 때 언니는 13살, 저는 12살이었어요. 2년 동안 우리들 배우고 학교 입학하고 올해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얼굴이 한국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파키스탄 사람이라.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막 살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 이쁘다, 어떤 나라의 사람이야 막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파키스탄 와야 된다고 들었을 때 근데 나 한국 사람 아니구나, 막 여기 와야 되구나, 여기 와서 아 나 한국 사람 아니었어, 나 갈 수가 없어 다시 한국에, 그게 상처였어요 그때. 언니는 처음에 왔을 때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랑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멀어지는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데리고 갔는데 한국에서 온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걱정돼? 네, 언니니까 그래도. 언니, 얘가 이렇게 보네. 진짜로 걱정은 돼요. 맛있겠다. 얘 이거 따줘라. 이거 어디? 이거 따줘. 이거 어디 뭐였지 이게? 이거 과일이야, 따봐. 아. 그만 와. 오빠도 먹어봐. 아 괜찮아. 먹어봐, 진짜로 맛있어. 내가 맛있는 거 오빠도 맛있어 할걸? 여기 와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종교적으로도 많이 달라서,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못 갔어. 사람들 가까이를 못 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또 읽고 쓰기도 안 되잖아. 그래서 좋은 곳에서 일도 못 찾고 그냥 갇혀 지냈던 것 같아. 나는 엄마를 많이 미워했었어. 오자마자 막 엄마랑 싸우고 그냥 거기
버리고 오면 내가 뭐라도 해서 살았었어. 내가 죽진 않았을 거였어. 살기 위해서 뭘 했을 거였는데, 근데 데리고 온 거 엄마가 잘못했다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예 여기 살 수 있다는 거, 계속 살아야 되는 거, 그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난 계속 한국 갈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 만약에 그렇게 여기 계속 살아야 된다면 그냥 깜깜해. 너무 많이. 내가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간 적이 있어. 가서 여쭤보고 물어보니까, 근데 나를 위한 비자나 너네들을 위한 마땅한 비자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오면 한국 못 간다는 거 몰랐어? 몰랐어.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다시 갈 수 있을 줄 알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을 사셨잖아, 어떻게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너네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다 교육을 한국에서 받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미성년자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었잖아. 한국에서 살고 싶은지 파키스탄에서 살고 싶은지를 물어본 사람이 없잖아. 그게 나 정말, 그게 한국은 좋지만은 그게 화가 나. 서운하고. 너도 아까 말했잖아,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어땠을까? 봐봐, 내 옷하고 언니 옷이 똑같아. 그렇게 똑같은데 난 뚱뚱한 게 아니라 키가 작은 거야. 키가 너보다 날 신해. 야, 되게 중창생들의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인생은 초콜릿 상자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지금 쌉싸란 초콜릿을 골랐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상자 안에는 아직 달콤한 초콜릿이 남아있으니. 나 간다고! 유미 잠시 내려봐. 유미 잠시 내려봐.